수능 출제 기관에서 국어 영역에 독서법에 대한 지문을 몇 차례 출제한 적 있습니다. 제가 관련 지문을 총 정리해 볼 텐데, 지금 이 영상을 잘 받으면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좀더 빨리 풀수 있을 거고요. 또 일반인이라면 책을 좀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능 출제 기관이 추천하는 독서법 첫 번째. 빠밤. 목차를 먼저 보기. 목차는 지도와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요. 내가 길을 가면서 지금이 어디쯤인지 알수 있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목차를 보면 책의 전반적인 구조를 알수 있고 또 대략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줘요. 이를 토대로 지금 이 책이 내가 읽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내 수준에 맞는 책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기로 했다면 그책 안에서 어디를 선별적으로 좀더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시험지 보면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첫 번째,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그 책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목차를 보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다. 출제 기관이 여러분들께 야, 대학 가서 책 읽을 때 이렇게 읽어 하고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부분입니다. 2014학년도 예비 시행 책 3권 중 무엇을 읽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랑 내용을 쭉 훑어보는 거죠. 그렇게 책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어떤 책을 읽을지를 결정합니다. 역시 2014학년도 예비 시행 문제지인데 여기에 옛 성현의 글읽기 방법이 나왔어요. 근데 옛날 책에는 지금 같은 목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부터 먼저 보고 쭉 훑어보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이 아닌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 빠져 있는 거 뭐냐? 아,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한 예측학이나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목차가 필요한 거죠. 목차를 보면서 개괄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보고 어떤 내용이 나올까 예측, 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내 예측과 실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훨씬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의문, 질문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책을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책 읽는 재미가 배가 돼요. 이건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학생의 독서 과정,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고요? 우선 목차를 읽어본다. 목차를 읽어보면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하고 예측해보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했다가 적절한 선지였어요.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옛사람들의 글읽기 방법인데 옛날엔 지금 같은 목차나 혹은 뒤에 찾아보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목차를 통해서 내용을 예측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수험생이라면 이게 옛 성현의 독서법인지 아니면 출제자가 현대에 새롭게 쓴 독서법 글인지 이걸 구분함으로써 대충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목차, 차례나 뒤에 찾아보기 같은 보조장치가 마련되었대요. 이제는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게 등장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게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목차가 있으면 내용을 선별해서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옛날 사람의 글읽기 방법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무슨 목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는 목차가 있으니까 무조건 목차 먼저 집중합니다. 그래서 첫째, 책의 차례, 목차나 서문 등을 살핀 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책을 선정한다. 목차를 통해서 내가 이 책을 읽을 만한지 안 한지를 먼저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책을 먼저 골라 읽는다. 출제자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읽으라고 막 강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정리. 책을 선정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목차. 이걸 통해서 내가 책을 읽을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고 또 읽는다면 목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해보면서 읽는다. 이렇게 목차를 활용함으로써 우린 좀더 효율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이 알려주는 독서법 두 번째. 빠밤. 메모하면서 읽기. 뭐 휴대폰이나 작은 노트에 메모하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과감하게 책에다가 바로 메모를 해도 돼요. 책에다가 메모하면 중고서점 팔때 가격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구매한 책은 단물을 쪽쪽 빨아먹겠다는 생각으로 필요하면 책을 접을 수도 있고 메모도 할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찢어가며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남의 책이면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지만 내 책이면 얼마든지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노트, 연습장은 막 접거나 필기하거나 찍거나 마음대로 하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책은 노트와 달리 뭔가 활자가 인쇄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접거나 필기하거나 찍거나 노트랑 똑같이 해도 무방해요. 책에 필기 좀 덧붙인다고 접는다고 찢는다고 큰일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접고 메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나갈 수도 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길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책을 다시 봤을 때 내 생각이 얼마나 잘했나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이렇게 찢어가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무겁게 책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책 들고 보느라 손목 아플 필요도 없고 그냥 얇게 이렇게 보다가 다 이해했고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딱 버리면 되고 엄청 간편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이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중요하다.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메모라는 건 일종의 외장하드잖아요? 그리고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메모한 내용을 SNS나 블로그 등에 올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내용을 덧붙일 수도 있고, 따봉도 눌러줄 수 있고,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옛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책을 읽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 있으면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벗에게 보내면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을 어떻게 읽느냐? 아, 메모하면서 읽는다. 중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읽는다. 그래야 나중에 메모를 보고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겠지? 메모장에 하든 책에 직접 하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면서 읽고 있다. 자, 수능 출제기관이 추천하는 독서법 세 번째, 빠밤, 비판적으로 읽기. 제가 SNS를 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까 놀라운 내용을 접했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놀라운 내용이 신기해하면서 막 공유해서 남들에게 알리는 부류. 두 번째, 놀라운 내용이 사실인지 의심하면서 출처를 찾아보고 검토하는 부류. 당연히 두 번째에 속하는 부류가 사기를 당하거나 유사과학에 속을 가능성이 낮겠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현대시민의 바람직한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옛 사람, 성현이 쓴 글은 무조건 옳은 말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내 잘못, 생각이 달라도 내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조언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라, 내 생각이 성현의 생각과 일치할 때까지 읽어라, 이런 독서 조언이 많았습니다. 물론 옛 사람의 주장에 반기를 든 학자들도 있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은 수능 인문사회 지문으로 따로 나오는 거고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당시에 권장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보면은 야, 독서를 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 되풀이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글에는 좋은 것들이 다 실려있으니까 그렇게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서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다 보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도록 해야 된다. 함부로 비판하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고민하며 책의 의미가 무엇일지, 옛사람의 뜻은 무엇일지를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네 생각이랑 성현의 말이 달라? 아, 그럼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성현이 어찌 쓸데없는 얘기를 했겠어? 성현의 말을 더욱 믿으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궁리하다 보면 장차 네가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연구는 경전을 연구하는 방법이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말인데, 교과서 혹은 경전 자체를 연구하면 그건 사이비고 내가 연구한 게 교과서에 반영되면 그게 정상적인 학문이다. 자,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냐? 당장 국어 교과서만 봐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사과하라는 게 장려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책의 내용이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남에게 묻는 것만큼 우스운 일은 없죠. 하여튼 책에 있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또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판적인 자세로 정보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읽기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활동이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해 볼 필요도 있다. 이 지문도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는데 아,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걸까? 이렇게 글쓴이의 견해에 반응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야겠어. 결국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자, 수능 출제기관이 추천하는 독서법 네 번째, 빠밤, 참고하며 읽기. 자, 우리가 책을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전자파놉티콘, 이건 무슨 말이지?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한다? 일단은 그래서 문맥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로 사전을 찾아보는 건 귀찮기도 하고 글을 읽는 흐름을 깨기 때문에 일단은 맥락 안에서 최대한 그 의미를 추론해 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문맥으로 다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애초에 뭔가 문맥을 내가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구글링 해봐야죠. 추론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어휘나 배경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옛 사람의 글을 봐도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으면 사전을 꺼내서 요 한자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도 찾아보고 계속 고민도 하고 궁리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읽는다. 간단하죠? 요즘은 또 웬만한 게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끝으로 수능 출제기관이 추천하는 독서법 다섯 번째, 빠밤, 주제 통합적으로 읽기.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형식이 다르거나 관점이 다른 글을 엮어 읽으라는 거죠. 이런 주제 통합형 독서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된 거고, 그래서 이걸 아예 독립적인 지문 유형,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서 글에 각을 나오고 낙을 나오고 그 두 개를 비교 분석하면서 읽는 이런 유형이 최근에 또 출제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제 통합형 독서 문항에 대한 신호탄이 2022학년도 예비평가 국어 공통 21번이었어요. 당시 출제 기관이 뭐라고 코멘트했냐? 동일한 화자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형식과 관점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것을 주제통합적으로 읽는다. 그러한 교육과정상의 지침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를 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통합적으로 엮어 읽어야 내가 특정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다각도로 현안을 분석해서 더 나은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을 비교하며 종합하며 읽기, 이게 주제통합적 독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건 옛사람의 글에도 나와요. 하나의 경서에서 그 문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이때 방은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깨달음을 같이 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다른 여러 책들을 유추하여 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통합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르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주제통합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와도 연결이 돼요.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 대조해가면서 책을 읽는다.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함께 견주어가며 책을 읽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알게 되죠. 이런 게 이 시대에 진짜로 필요한 능력이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독서 지침을 활용해서 책을 읽으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 삶도 한 단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모두들 재미있는 독서 하시길 바랍니다.